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그 핵심 코너입니다. 공부합시다죠. 네, 화면을 통해서 제가 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부합시다 코너는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타이트하게 좀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강의 이후에는 제 강의 풀강으로도 볼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우선 오늘의 강의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합시다의 주제, 제가 주제 선정을 할 때마다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상한 이길 매매법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제 기법강이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이제 상한, 이거 뭔가 상한가의 느낌이 납니다. 그죠? 상한가가 간 종목을 일단 보는 거구나 라는 부분이고, 이길, 그래서 상한가 간 다음 날의 매매법이구나. 그럼 상한가 간 종목의 다음 날에 어떠한 흐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제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상한 이길 매매법이란 뭘까요? 상한가가 발생한 다음 날 매수 타이밍을 잡는 매매법입니다. 요걸 잘 하시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실 수도 있어요. 강력한 수급의 유입 다음 날을 노리기 때문에 단기 급등 포착이 가능하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데 단기 급등 포착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 상한 이길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상한가 이길을 노리기 때문에 상한가 따라잡기와는 달라요. 네, 상한가 따라잡기가 아니에요. 네, 상한가가 가는 걸 따라잡는 게 아니라 상한가가 간 다음 날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상한가 따라잡기와는 조금 구분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드릴 건 상한 이길 매매법입니다. 주식 경험이 풍부하고 장중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기는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이긴 한데 요거는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 제가 매매 방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따라 하시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락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변동성. 변동성이 크다는 건 뭐죠?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짧은 기간에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식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더 수월하신데 그래도 네, 그럼에도 제 말씀대로만 매매를 하시면 주린이 분들도 하실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소액으로 연습해 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표가 설정보다 손절가 설정이 중요합니다. 손절 타이밍을 놓칠 경우에는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어서 제가 손절 타이밍까지 다 말씀드릴 건데 말씀드리면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럼 상한가 힘의 분석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상한가와 하한가 그 관련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네 개 중에 이제 가장 강한 상한가는 뭐다? 요거다. 점상한가. 시가부터 종가까지 상한가로 그냥 마감을 해버린 거. 이러면 상한가에서 매도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물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상한가가 안 깨진 거예요. 가장 강하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상한가라고 봤을 때 봉만 보는 거예요. 일봉만. 일봉만 보면 점상한가가 제일 강하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로 강한 상한가는 이거다. 시가에서 밀렸지만 종가까지 상한가로 끌어올렸었던 굉장히 강한. 여기까지 밀릴 때는 음봉으로 바뀌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에서 다 사면서 상한가까지 끌어올렸으니까. 두 번째. 요건 이제 세 번째. 시가부터 여기까지 찍고 여기까지. 그리고 네 번째. 요것도 강한 상한가긴 한데 어쨌든 요런 세 개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는 상한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한가의 힘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단순히 일봉을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다음날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상한가가 간 봉의 모양만 보고 다음날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 이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게 핵심이죠. 추가적인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 상한 이길 매매법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매하는지 여기부터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내용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읽어드리긴 할 거지만 무슨 말인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제가 차트로 다 설명을 해놨어요. 네, 정확한 이론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상한가 일봉의 조건은 뭘까요? 첫 번째, 종가산 상한가 마감. 당연하죠. 네, 상한가 다음 날을 노리는 거니까 일단 상한가가 나와야지. 상한가가 안 나왔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상한가가 하나가 나와야 돼요. 상한가가 나와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일봉상 저가부터 종가까지 길이가 15% 이상. 이 말은 뭐예요? 갭으로 확 떠서 상한가 간 건 안 본다는 거예요. 갭으로 확 떠서 그냥 상한가 딱 붙어버린 이런 거는 안 봐요. 네.
일봉상 저가부터 종가까지 길이가 15% 이상, 그러니까 장대양봉으로 상한가를 가든, 아니면은 시작했다가 밑꼬리를 쫙 달고 다시 끌어올리면 상한가를 가든, 어쨌든 네, 저가부터 종가까지 길이가 15% 이상 나온 상한가입니다. 몸통과 꼬리 길이를 포함하고요. 갭상승이 크게 발생한 종목이나 점 상한가는 제외를 한다는 거예요. 상한가 간 봉에 고가와 저가의 길이를 봤을 때 15%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몸통과 꼬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 상한가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점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플러스 25%로 시작해서 30% 상한가 간 거, 그런 것도 안 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저가부터 종가까지 길이가 15% 이상, 여기서 종가는 상한가겠죠? 네, 15% 이상이어야 되고요.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 달성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의 차트는 최소한 봐야 돼요.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상한가가요. 최고가를 달성해야 되고요.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도 달성이 돼야 됩니다. 요 조건이 맞는 상한가 봉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조건이 맞는 상한가 봉을 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날 뭘 매수할지 이것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거는 상한가 일봉의 조건이에요. 상한가가 나오는 일봉이 요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상한가 다음 날은 어땠을 때 매수가 될까? 그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건 뒤에서 바로 볼게요. 자, 상한가 일봉 다음 날 매수 조건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매수 타이밍이 나오죠. 시초가 전일 종가 이상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시초가가 전일 종가 이상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시초가가 전일 종가 이상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요. 플러스 20% 이상 갭상승 종목군은 네, 제외를 합니다. 너무 크게 이제 급등한 종목은 따라가지 않아요. 플러스 20% 이상 갭상승 종목군은 제외를 합니다. 플러스 10% 이상의 출발하면 그거는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전일 종가와 5분봉 고가의 중간 가격을 설정합니다. 이게 정확한 설명이긴 한데 딱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알아두시기만 하면 돼요. 뒤에 차트로 보여드릴 거예요. 장중 중간 가격 이탈 후 회복 시 시장가 매수입니다. 이것도 조금 헷갈리시죠. 중간 가격 돌파 전 최저가를 손절 가격으로 설정합니다. 요 세 개의 설명이 정확한 설명이지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뒤에 차트를 볼 거니까 반복해서 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다 나왔어요. 상한가 일봉 조건 그리고 상한가 다음날 조건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매매를 해봐야겠죠. 매매는 차트를 보고 해야겠죠. 네, 글씨만 보면서 매매할 수는 없으니까요. 차트를 보면서 네, 매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5분봉입니다. 5분봉. 계속 5분봉을 볼 건데 자, 여기서는 점점점이죠. 왜 점점점이에요? 상한가 마감이니까. 상한가 마감이니까. 아까 제가 상한가 일봉 조건 말씀드렸죠? 그 조건에 맞는 상한가입니다. 그럼 다음 날 이제 갭상승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전날 종가 그리고 5분봉상 고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중간 가격.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의문의 중간 가격이에요. 중간 가격. 제가 아까 중간 가격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간 가격을 설정한다. 그럼 이 중간 가격이 도대체 뭐냐? 중간 가격은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죠? 종가와 5분봉상 고가 사이의 가격. 이게 중간 가격입니다. 그럼 주가가 중간 가격을 이탈하고 올라올 때 사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탈을 했죠? 이탈을 아슬아슬하게 시키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면 돼요. 목표가는 5분봉상 고가 여기까지 봅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로 보면은 확실하게 아시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 차트를 볼 겁니다. 반복해서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인데 상한 이길 매매법은 상한가 다음 날을 공략하는 건데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일단은 상한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냥 아무 상한가가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한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수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한 이길 매매법이에요. 자, 상한가의 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일봉상 저가와 종가 길이가 15% 이상 돼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봉상 저가와 종가 길이가 15% 이상 돼야 돼요. 15% 이상 됩니다.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여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게 일봉상 6개월 차트예요. 종가가 최고가인가요? 그죠? 앞에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어요. 종가 최고가 맞습니다. 세 번째,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달성했나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거래량이 있어요. 여기보다 거래량이 많은 건 여기. 근데 여기는 상관없어요. 왜? 1개월이 아니니까. 최근 1개월은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중에 최대 거래량이면 돼요. 만족하나요? 세 가지 다 만족합니다. 뭐가? 이 상한가가. 그러면 이 다음 날 매수 타이밍을 잡겠다는 거예요. 이걸 만족한다고 다음 날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날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어요. 그 매수 타이밍을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이제 복잡할 수도 있는데 상한가가 일단 나와야 되고요. 그 상한가가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요. 이 조건을 만족시킨 상한가가 나왔으면 그 다음 날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매수 타이밍을 잡는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전일 종가와 5분 봉 고가 기준을 잡고 그 중간의 가격을 깼다가 돌파할 때 5분 봉상. 그럼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목표가는 5분 봉 고가로 보고요. 손절가는 돌파 직전의 저가로 봐요. 요거는 이제 차트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네. 어떤 상한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냐? 이게 핵심이에요. 상한가는 일봉상 저가의 종가길이 15% 이상,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달성. 네, 세 가지의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아까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날을 봐야 돼요. 다음 날. 다음 날 보면 조건은 전일 종가와 5분 봉 고가의 중간 가격 설정.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날 일단 5분까지는 기다려야 되죠? 9시에 땡 시작하고 9시 5분까지는 기다려야 5분 봉의 고가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9시 5분 전에는 어떻게든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기다려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일 종가와 전일 종가는 여기예요. 이게 이제 상한가로 갔다가 문 닫은 게 여기. 그러니까 마지막 부근에서 상한가를 가서 5분 봉입니다. 상한가를 갖고 5분 봉상 고가는 여기예요. 그러면 전일 종가와 다음날 5분 봉 고가의 중간 가격을 깼다가 돌파하면 매수. 그죠? 그러니까 이 5분 봉 고가와 저가의 중간 가격을 일단 설정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볼 건 뭐예요? 깨는 걸 봐야 되죠? 안 깨면 안 삽니다. 안 깨면 그건 버립니다. 자, 5분 봉 고가 더 가는 듯 했지만 슬슬 밀리면서 여기서 깼습니다. 여기서. 중간 가격. 전일 종가와 다음날 5분 봉 고가의 중간 가격. 그 중간 가격은 피보나치 50%로 설정하면 돼요. 여기 깼죠? 네, 깬 다음에 이걸 다시 돌려 세우면 그때 매수를 하면 돼요. 지금은 깼으니까 관심권에 두고 딱 지켜봐야 되죠. 다시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위치에서는 아직 돌파는 못했고요. 자, 보시면 그 다음날, 그 다음 봉, 다다음 봉에 5분 봉상 돌파합니다. 중간 가격을. 그럼 손절가는 돌파하기 전에 최저가, 여기가 손절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손절가가 타이트해요. 이 타이트한 손절가는 실시간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네, 손절가가 타이트해요. 손절가를 짧게 잡고 가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절가를 짧게 잡고 5분 그 중간 가격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를 한 다음에 목표가는 어디예요? 네, 여기 다음날 5분 봉의 고가까지가 1차 목표가예요.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면 더 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유도리 있게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5분 봉의 최고가가 목표가입니다. 아시겠죠? 중간 가격을 깼다가 중간 가격을 돌파할 때 매수. 매수하자마자 손절가 나와요. 손절가는 돌파하기 직전 최저가. 목표가는 5분 봉 고가. 여기까지가 모든 설명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차트죠. 일단 상한가의 조건을 알아야 그 다음날 상한가 일봉 다음날 매수 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 그것도 맞아야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하자마자 손절가 목표가가 딱 나옵니다. 볼게요. 처음부터. 자, 일봉상 저가부터 종가 길이가 15% 이상이 돼야 돼요. 보시면 일봉상 저가부터 종가 길이가 15% 이상이 됩니다. 또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여야 돼요. 이거 종가 기준 최고가인가요? 여기 뭔가 더 높은 게 있는데? 자, 종가 기준 최고가입니다. 이건 6개월 차트고 여기서는 이게 더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예요.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죠. 네, 종가 기준으로 이거보다 높았던 가격은 없어요. 장중에는 있었지, 장중에는. 하지만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최고가이기 때문에 이건 조건에 맞아요. 세 번째 조건 볼까요?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달성. 이 거래량인데 이 거래보다 여기 거래가 더 크지만 상관없어요. 이건 1개월 전이 아니거든요. 네, 1개월 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1개월 전 최고 거래량 달성. 그럼 세 가지 조건에 다 맞아요. 일봉상. 그럼 다음 날 매수 조건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제 5분 봉입니다. 다음 날 5분 봉으로 돌아갔어요. 종가가 있고요. 5분 봉상 고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가를 설정합니다. 중간가를 깼다가 올라가면 매수할 거예요.
안 깨면 안 삽니다. 깨서 안 올라오면 안 삽니다. 깬 다음에 올라와야 돼요. 이 조건 다 맞아야 돼요. 자, 다음 내용을 보면 5분 봉사 하나 둘 셋 네 개 봉지에서 깨졌습니다. 깨진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올 때 매수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다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몰라요. 올라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매수하셔야죠. 네. 올라오겠지? 네, 예상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올라오는 걸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중간 가격을 깬, 그러니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돼요. 그죠? 이런 위치에서 어차피 매수 안 되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여기 중간 가격을 깨면은 이제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수가 언제 됐을까? 바로 됐네요. 이 위치에서 깼다가 돌려서 해오니까 이 위치에서 매수가 됩니다. 목표가는 5분 봉 고가니까 여기요. 여기. 네. 손절가는 돌파 전 직전 가격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아시겠죠? 매수하자마자 목표가와 손절가가 딱 나와요. 그냥 기계적으로만 하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짧습니다. 기계적으로 매매하시고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전날 상한가를 간 종목을 갭상승했을 때 보통 잡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가격을 이제 돌려냈을 때는 강하게 돌파할 수 있어서 매수지만 만약에 깼을 때는 훅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손절가를 짧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연습하세요. 그래서 여기 돌파할 때 여기 고가 1차 목표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보시면 이런 데서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목표가는 네, 5분 봉상 최고가가 목표가가 됩니다. 기계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1봉상 저가에서 종가 길이가 15% 이상이 네,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달성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1봉상 타이밍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5분 봉 고가와 전일 종가 사이의 중간 가격 깬 다음에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깼죠? 돌파했죠? 손절가는 여기입니다. 목표가는 여기. 돌파하기 직전의 저가가 손절가. 목표가는 5분의 고가. 반복이죠. 네,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네, 아까 보셨던 대로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바로 목표가 찍었죠. 네,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깔끔하게 단타 수익을 크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건이 안 되는 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건이 안 돼요.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여기서 조건이 안 돼요. 왜? 종가상 6개월 최고가가 아니에요. 이 앞에 여기 최고가가 있잖아요. 여기가 최고가. 더 높죠?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는 될까? 이거 6개월상 최고가인데? 안 돼요. 왜 안 될까? 1개월간 최대 거래량이어야 돼요. 여기 거래량 많이 실렸지만 1개월 안에 더 큰 거래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한가도 매매가 안 되고 이 상한가도 매매가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예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6개월간 최고가,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네, 종가상 이제 최고가여야 되고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네, 이런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가 안 되는 조건들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그 상한 이길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로 하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실제로 몇 번만 해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매매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헷갈리셨으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 강의의 풀버전 강의를 제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지난 강의들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정리해놨어요. 그럼 제 강의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이제 교육 관련된 자료들, 런앤런에서 했던 모든 강의의 풀버전 강의가 1강부터 차례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장중에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업황 정보들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